집단 정체성과 파라오라는 주제입니다. 이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지중해 지역원이 하고 있는 연구가 지중해에서 문명 교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교류를 얘기하려면 결국 각각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 주체들에 대한 어떤 정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의가 이제 되어야만 어떤 교류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구도를 잡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그 이집트의 그 지중해 있는 여러 집단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작업도 우리가 진행하는 연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이집트를 타겟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 중에서 그 말타에서 오신 그 카멜 선생님 발표를 저 흥미롭게 들었는데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타의 수도가 발레타입니다. 근데 그 발레타에 대한 나름 정의를 두셨는데 굿모닝 미스터 카멜 마침 오시네요. 얘기하고 계신데 카멜 선생님의 어제 그 발레타에 대한 정의는 그 중부 지중해의 촉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카탈리스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발레타, 몰타의 수도 발레타가 중부 지중해 지역에서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이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충분히 저는 그게 근거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몰타라는 국가 자체가 과거부터 그 여러 식민 지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시칠리아 밑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 몰타라는 나라 자체가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비잔틴의 지배,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고 최근에는 또 그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층적인 이제 문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몰타인데 그런 몰타의 성격을 촉매, 어떤 지중해의 어떤 문화 교류와 문명 교류의 촉매로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고 참 재밌게 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집트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시간대로 말해도 약 5,00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이집트인데 그 5,000년의 역사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파라오 시대가 있었고 약 2000년 정도에 해당하는 파라오 시대가 있었고 나머지 약 3000년은 이민족이 지배를 받았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었던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뭐 헬레니즘의 그리스의 지배도 헬레니즘의 지배도 받았었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도 받았었고 이슬람의 지배도 받았었고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았었고 근대에 와서는 프랑스의 지배도 받았었고 영국의 식민도 경험했던 게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그 여러 가지 어떤 문명 층위들이 쌓여 있는 곳이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이집트를 어떻게 그 정의 디파인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그 이집트의 집단 정체성을 연구를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과제로서는 우선 파라오를 잡았습니다. 연대기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파라오 시대고 또 이집트 사람들을 그 정의하는데, 디파인하는데 이 파라오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만 가지고 이집트의 집단 정체성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라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의 정체성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로마 그리스나 아니면 이슬람을 가지고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연속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집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변하지 않은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쉽게 말하면 결국 내가 누구냐 한다는 그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정체성도 있을 것이고 집단 정체성도 있을 것인데 집단 정체성을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이 정체성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결국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집단이 저 국가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 개인이 또는 저 집단이 어떻게 대응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그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집단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그 어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집단에 처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인 환경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질이나 기후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 정체성은 이런 어떤 생태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그 집단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요인 또는 사회문화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결국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집트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간접적으로 이집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집트 하면은 대충 연상되는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이것이 결국 정체성과 연관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대충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그 개인에 따라서 여기에 더 추가되는 단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 하면 의례히 떠올리는 것이 뭐 피라미드 그리고 나일강 당연히 떠올릴 것이고 이슬람 국가, 투탕카멘, 콥틱, 사막, 베두인 그리고 이집트를 다녀오신 분들인 이집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공항에서부터 느끼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뭐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 중에 그 이집트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해놨나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 밀라드 한다라는 사람이 그 이집트를 떠받치고 있는 일곱 개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저술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밀라드 한다에 의하면은 이집트의 어떤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을 지리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누었고 지리적 요인으로서는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고 또 아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요인으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라오와 그리스, 로마, 콥틱, 이슬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집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구성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요인에서도 아프리카와 지중해와 아랍은 상당히 이 상반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역사적 요인에서도 파라오, 그리스, 로마, 콥틱, 이슬람은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이집트 사람들 내지는 이집트라는 어떤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 이집트의 집단 정체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그렇게 수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밀라드 한나의 기준에 의하면 결국 이런 일곱 가지가 이집트의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일곱 가지가 아마 각각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이 좀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 일곱 가지 전체를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의 집단 정체성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오늘은 지금 현 연구에서는 이 파라오를 중심으로 이집트의 집단 정체성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연대기 순으로 봤을 때 아마 이게 가장 오래된 시대입니다. 파라오, 그다음 그리스, 로마, 기독교, 콥틱, 이슬람. 지금 BC 약 3000년경부터 약 BC 1000년 정도까지 시대에 해당할 것 같고 그리스, 로마와 기독교, 콥틱은 약간 겹치기는 합니다. 이건 약 AD 약 한 5세기, 6세기 정도까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슬람은 이제 그 이슬람이 그 이집트에 들어온 것이 7세기 후반에 들어옵니다. 해서 7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시대로 보기 때문에 어떤 역사 문화적인 지층에서 본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그냥 가져왔는데 이집트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은 라이먼 콘도스라는 사람이 쓴 기사인데 이집트의 정체성을 파라오, 무슬림, 아랍, 아프리카, 동지중해
동부 지역 그리고 지중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집트인은 파라오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 무슬림이 있었고 아프리카 대륙에 있고 또 아랍어가 있었고 또 중동의 심장이고 지중해 접해 있다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정의를 역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입니다. 결국 파라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어휘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파라오는 그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제정일치 사회의 최고 지도자를 파라오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Great House, 아주 큰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정일치 사회의 최고 지도자이지만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과 인간의 중간 존재 정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을 카오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이미 어떤 신의 경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이 파라오가 죽고 나면 당연히 신이 되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가 이집트 사람으로서 내가 파라오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아마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대 파라오 시대에 굉장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성취를 이룬 파라오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집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특히나 지금 남아있는 어떤 그 구체적인 증거를 보더라도 어떤 문자, 건축, 종교, 지식, 신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아브라함의 종교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화의 상당 부분이 이미 파라오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의 어떤 유물이다라는 것이 일정 부분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라오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근대에 와서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 영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20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죠. 그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겠다는 독립운동을 할 때 그들의 의식의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이 파라오주의입니다. 다우세인이 대표적인 주창자이기도 한데 결국 우리가 파라오의 후손들이고 이런 우리가 자랑스러운 국민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외세 지배에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 있겠느냐라는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이집트 독립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사상으로서 파라오주의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그 파라오의 역사 유물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유산들이, 유물들이 결국 이집트 사람들의 자긍심, 그 자긍심의 그 어떤 근간이 되는 근간이 결국 파라오에서 출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 축복이고 이것은 대단한 문화적인 업적입니다. 문자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글이라는 문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고 자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문자를 최초로 만들어낸 국가가 민족이 이집트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문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쇠기 문자입니다. 쇠기 문자지만 그 쇠기 문자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그 쇠기 문자와 상형 문자가 합쳐져서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서 페니키아에서 합쳐지고 이것이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것이 다시 라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어까지 로망스어로 발전을 하죠. 그런 어떤 문자의 발달 과정을 본다면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류가 쓰고 있는 그 뭐 영어 알파벳이라는 그 문자의 기원이
자기네들의 상용 문자에서 시작되었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집트인들이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자를 갖고 있다라는 자부심은 그건 가질 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라미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피라미드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최초의 또는 최고의 석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건물을, 건축물을 이것이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에 이집트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어제 그 황교안 교수님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돌덩어리 하나가 평균 2.5톤에서 5톤 정도의 그 돌덩어리를 저쪽 남부 아스완 지역에서 나일강을 통해서 이쪽 그 이집트 그 나일강 하류 지역까지 기자 지역까지 운송을 해서 저것으로 피라미드를 쌓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뭐 기술이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라는 건축 자체도 대단하지만 이런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본인들 파라오의 후손으로서 이집트의 사람이다라는 이집트 사람이란 이것도 아마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의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자를 만들었고 이런 건축술이 있었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런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시스 여신입니다. 이시스는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집트의 여신, 이집트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여신일 뿐만 아니라 파라오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 로마 시대가 시작될 때도 그리스인들에게도 또 로마인들에게도 굉장히 숭배받던 여신입니다. 호로스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호로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시스의 여신상입니다. 여신상인데 이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마리아의 성화입니다. 이시스는 이집트 신화에 의하면 모든 신들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가톨릭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의 이미지로 통하죠. 그래서 이시스가 그리스의 여신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숭배받던 여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이시스와 호로스의 어떤 그 이런 이미지와 마리아와 예수의 어떤 이미지가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마리아와 예수의 어떤 이미지가 이시스와 호루스의 이미지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라고도 추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도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아텐 창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테나 텐이라는데 이것은 지금도 오페라로 만들어져서 해마다 지금 그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텐 창가는 아멘호테프 4세가 만든 일종의 그 신데 이것은 결국 태양신에 대한 숭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태양신에 대한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아텐 창가인데 이 아텐 창가의 내용과 구약성서 시편 104장의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기서는 태양이 빛을 비출 때 풀밭에 있는 새들은 행복하고 나무와 풀들은 푸르게 자라네라고 태양이 주어로 등장하는데 구약성서는 뭐 태양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게 하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이렇게 쭉 내용이 연결되는데 주어가 아텐 창가에서는 태양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천지창조를 하신 그런 어떤 주체로서의 차이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 아텐 창가, 그러니까 약 BC 약 2500년경에 만들어진 아텐 창가와 구약성서 시편의 어떤 유사성,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 건드리면 또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팩트만 가지고 좀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 십계가 있습니다. 십계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어버이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라는 것이 십계의 주 내용인데 이집트의 사자에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사자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그
저승에 갔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것이니까 네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라라는 내용을 미리 적어놓은 겁니다. 심판의 개념과 나중에 중복되기도 하는데 그 사자에서의 내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심판의 신이 나에게 와서 물어보는 것이 너는 신을 모욕했느냐, 너는 사람을 죽였느냐, 사람을 속였느냐, 도둑질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음모를 꾸몄냐, 강물을 더럽혔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니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라는 모범 답안을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일이 없고 저울에 눈금을 속인 일도 없고 도둑질 안 했고 거짓말 안 했고 이런 내용들을 미리 적어서 모범 답안을 외우고 가라라는 거죠. 근데 이 사자에서의 내용과 10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사자에서와 관련돼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믿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누구나 죽으면 이제 저승에 가서 천당과 지옥과 그리고 그 다시 이렇게 부활하기 이전에 자기가 평생 또한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묘사해 놓은 유명한 그 파피루스 사진인데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에 되면 제가 죽었다면 저의 심장을 꺼내 놓는답니다. 한쪽에 심장을 달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 이 신의 어떤 기틀을 달아서 이것이 서로 밸런스가 맞으면은 나는 세상을 착하게 살았다라고 믿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있고 만약 이것이 내 심장이 더 무거우면 이제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해서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믿음들이 아브라함 종교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나타난 내세의 개념이나 부활의 개념이나 심판의 개념과 거의 흡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슬람교에서도 그 부활의 개념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설명하는 심판의 날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슬람에서는 아시다시피 화장을 하진 않습니다. 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부활을 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당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활의 그 심판의 날이 됐을 때는 그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고 합니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이제 절대자 앞에서 알라가 됐든 뭐가 됐든 절대자 앞에 가서 자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있답니다. 이슬람에서 설명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사람의 정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에 앉아 있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그래서 이 정령들이 하는 일은 오른쪽 어깨에 앉아 있는 정령은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를 기록을 하고 왼쪽에 앉아 있는 정령은 내가 나쁜 일을 한 것을 기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전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들을 정령들이 갖고 있다가 이제 만약에 알라 앞에서 갔을 때 정령들이 나의 기록을 저의 기록을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라가 보시고 아 얘가 좀 이렇게 살았구나 너는 지옥이다 너는 천당이다 라고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인사말을 할 때도 이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말이 아슬라말라이 쿰인데 이 쿰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당신들이 되냐 하면 나를 포함해서 양쪽에 있는 정령까지 포함해서 셋이기 때문에 당신들이다라는 복수의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부활과 그 심판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 파라오 시대 때 갖고 있던 이 심장의 무게 달기 의식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도 부활과 심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교가 갖고 있는 이런 부활과 심판의 개념이 파라오 시대에 갖고 있던 이런 심장의 무게 달기의 의식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독교 성화에서도 저울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종이도
아마 이 사자가 갖고 있던 어떤 평생에 대한 기록들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시대 때 이 사자에서 나타나오는 사후 심판의 개념과 그다음 아브라함 종교에서의 최후의 심판의 개념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그냥 우연이다라고 봐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은 듭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집단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는 파라오다라는 어떤 그 자부심이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문자의 어떤 발명자 그 다음에 그 피라미드로 대변되는 또는 그 뭐 오벨리스크나 이런 신전으로 대변되는 거대한 그 어떤 건축술의 창조자들 그리고 내세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을 만든 그런 어떤 창조자로서의 파라오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집단 정체성 가장 그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나는 파라오다라는 것에 대한 것에서 발언하는 어떤 이집트 사람들의 집단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 문화 지층을 앞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파라오와 그리스 로마 기독교 콥틱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이 파라오라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어떤 역사 문화적 자긍심의 근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를 겪으면서 또 이집트 사람들이 갖게 된 어떤 그 이즘이 있을 겁니다. 생각들이 있을 거고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천년 넘게 이슬람의 어떤 지배하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갖게 된 어떤 평등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이 물음표가 빈칸이 채워진다면 이 전체 네 가지를 통해서 이집트의 집단 정체성을 분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앞으로 진행될 그 계속 과제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